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 HCN 인수 합병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6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인수 합병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주 KT 스카이라이프에 발송하고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KT 스카이라이프에 이어 IPTV 및 케이블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심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현대 HCN의 사업 권역에서 KT그룹의 유료 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사업의 지배력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해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 성사 시 KT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의 독보적 1위 사업자로서 점유율이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